글로바이트 금융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기타 금융업체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은 2022년 4월 29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1.02% 하락한 5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30일 대비 약 마이너스 2.50%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2월 11일 66,40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7월 9일 51,1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7월 9일 42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4월 18일 33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6.95%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5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162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06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4월 22일 가장 많은 59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4월 27일 가장 많은 36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69.26%에서 약 72.75%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4월 22일 약 72.92%, 최저 지분율은 2021년 8월 2일 약 67.1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0조 원이며 2016년 6조 대비 약 69.2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조 원으로 2016년 1조 대비 약 256.4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55.18%입니다. 순이익은 약 4조 원으로 2016년 2조 대비 약 99.7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40.38%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5.51배이며 지난 2016년 8.1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2.52%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51배이며 지난 2016년 0.5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1.61%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0.67%, ROE는 9.18%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시가총액은 24조 122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4위, 코스피 종목 기준 14위, 기타 금융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0조 8,34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50위, 코스피 종목 기준 50위, 기타 금융업 기준 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조 9,779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6위, 코스피 종목 기준 6위, 기타 금융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4조 3,748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9위, 코스피 종목 기준 9위, 기타 금융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킬로바이트 금융에 대해 10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키움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8만 원을 제시하였고 대신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6만 5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7만 3,8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7만 1,700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5만 4,700원에서 5만 8,5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30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킬로바이트 금융은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5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8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